네,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.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로나19발 이 기업 쇼크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. 신용등급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우선 코로나19로 이제 금융시장과 뭐 실물 경제가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. 우선 자금 경색과 또 실적 둔화로 인해서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줄이어 하락하고 있습니다. 뭐 등급 대란이 나타날 조짐이다라고 좀볼수 있겠고요.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, 은행 대출 차환 같은 이 자금 조달 자체가 이런 신용등급 하향과 함께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좀 나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. 우선 최근에 그 한국 신용평가가 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했는데,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뭐전 업종을 지금 전 업종에 뭐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좀볼수 있겠는데,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항공 부분 쪽이 심각한 수준이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. 우선 대한항공은 이제 트리플 B 플러스, 그러니까 안정적에서 이 트리플 B 플러스에서 지금 현재 그 안정적에서 이 트리플 B 플러스 하향 검토로 좀 조정됐다라고 볼수 있겠고요. 한진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정적에서 하향 검토가 지금 이제 된 상황이라고 좀볼수 있습니다. 뭐 이런 부분은 현금 흐름이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은 곧 신용등급을 하향시키겠다고 예고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고요.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항공업계의 충격이 당초 예상을 지금 크게 넘어서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다고 볼수 있겠는데, 과거 사스 때와는 달리 이 전염병이 어떤 중화권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에서도 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유럽과 미국으로 좀 확대되고 있다고 볼수 있겠고, 뭐전 세계 뭐 110개국이 한국에 대해서 지금 입국 제한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, 또 국제 여객운송과 교류가 상당 부분 지금 차단되고 있는 점이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2019년에 항공화물 수요가 부진했는데, 여기 아웃바운드 수요까지 둔화되면서 여건이 심각하다고 볼수 있겠고요. 뭐 아시아나항공도 상황은 같지만 최근에 HDC 컨소시엄에 인수되면서 그나마 여력이 좀 보완될 가능성이 높다는 좀 약간 지적은 나와주고 있습니다. 항공뿐만 아니라 이번 달 초에는 우선 현대로템, 그리고 뭐 에코마이터, 그리고 여러 기업들이 신용 등급이 좀 내려갔다라고 볼수 있겠고요. 우선 지금 금융권의 상황도 좋지는 않습니다. 시중은행은 이상이 없으나 이 보험권에서는 신용 등급 하향이 좀 시작됐는데,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하나생명과 하나손해보험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 검토 대상이 좀 올렸다라는 얘기 뉴스가 좀 전해졌고요. 이 무디스 같은 경우는 얘기한 부분 따르면은 이 저금리 환경하에서 이 수익성 악화와 자본 적정성 그 압박에 따른 신용도 악화를 고려한 것이다라고 좀 얘기했고요. 뭐 경제 성장 둔화, 또 저금리 장기화, 또 하방 리스크를 가져가는 이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고려하면은 수익성 개선에 어려움이 좀 예상된다라는 부분을 진단했고요. 특히 이제 하나손해보험의 이 신용등급 하향 조정 검토에 대해서는 수익성과 자본 적정성 악화를 고려한 것이라고 좀 밝혔습니다. 모기업이라고 할 수는 하나생명의 신용도 약화와 또 신용등급 하향 조정 검토도 지금 반영됐다라고 이게 전해지고 있고요. 우선 S&P가 전체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한국 기업들이 교육과 수출 의존도가 높으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신용등급 하방 압력이 좀 취약하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. 현재 등급을 부여한 한국 기업 가운데에서도 23% 정도의 등급 전망이 좀 부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전반적으로 생산 측면의 영향은 좀 부정적이라고 좀볼수 있겠는데, 뭐 판매 측면의 영향도 더욱더 부정적이라고 좀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이 코로나19가 이제 확산 추세가 뭐 장기화될 경우에는 뭐 생산이나 또 판매 측면 모두에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이라는 부분을 경고했습니다. 항공운송, 호텔, 유통, 우선 지금 영화 상영 같은 대면 접촉이 많은
서비스 중심 산업의 경우에 이 수요 급감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전해졌고요. 자동차와 정유, 또 석유화학 등의 산업에서도 공급 차질, 또 전방산업 부진 등으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실적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좀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, 특히 자동차와 관련 부품 산업은 이 중국으로부터 부품 공급은 좀 그래도 좀 재개됐지만 주요 시장인 이 중국과 또 아시아 시장에서 이 코로나19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판매 부진 같은 부정적 영향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지금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뭐 신용등급 하락과 또 기업에 대한 우려는 자금 시장 경세로 지금 이어지는 중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, 우선 지난 13일에 수요 예측에 진행한 이 키움 캐피탈 같은 경우에 이 500억 모집에 175만이 좀 참여했던 부분이 있고요. 또 수요 예측을 진행한 하나은행 그 역시 뭐 10년 만기 후순위 채권 같은 경우에도 3천억 모집에 2,700억밖에 참여도 안 하면서 이쪽 그 전체적으로 시장이 위축된 상태가 나오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신용 등급을 짚어주셨는데 최근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. 이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네,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27일이죠. 27일에 어떤 주주총회에 전까지 봤을 때 이쪽에서의 변수가 좀 나와주고 있지 않나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. 하지만은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항공업이 주가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펀드멘탈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불안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.